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 피라미드 조직 내에 있는 이 댓글 부대원들은 아마도 2012년대부터 양성이 됐던 분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그 피라미드의 상층 조직을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아마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인 조직으로 정부나 이런 청와대나 국정원 이런 공식 조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윤석열 체제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여전히 박근혜 정권 밑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했듯이 이분들도 민간인 댓글부대를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. 이들이 이렇게 된 거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이회창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우월적인 후보를 내고 진 것을 노사모들이 움직인 그 PC통신 이렇게 온라인 선거에서 우리가 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명박 정부 때 댓글부대 전사들을 양성을 또 했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켰던 겁니다. 그것이 지금 현재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바로 지금 우리 방송에서 봤던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. 네. 지금 오늘 보여드린 내용이 아주 일부예요. 제가 폰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무수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. 빼박이에요, 이거는. 빼박도 못할 거예요. 정말로 국민의힘하고 연관성을 부인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다 민주당 아니면 선대위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선관위에다가 다 넘길 겁니다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금리빨 빼고 노효리 이거 먹어줄게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.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 미친놈이 새끼. 왜요? 도라이 새끼야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야 형님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